해보겠습니다. 네, 해석해볼게요. 아, 듣기를 할지 하면서 그 발음을 또 필요로 하니까, 네, 듣기를 하면서 할게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제목이 뭐니?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에 대한 얘기네요. 네. 해봅시다. Lesson 3. The Butterfly Effect. Small. 나비 효과에 대한 글인데요. Actions. Big consequences. Somewhere in South America, a butterfly flaps its wings. 네, somewhere. 어딘가에서. 네, 어디 있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딘가에서 나비가 플랩하죠. 플랩. 플랩. 거기서 날개를 퍼덕이는 거죠. Coast of Texas. 며칠 있다가 커다란 허리케인이 힛 강타하는데 해안가, 외해안가, 텍사스 해안가에 강타하는 거죠. 나 한 번의 날개의 퍼덕임이 태풍이 일으키는 거죠. 이게 나비 효과에 대한 거지. Could these two events be connected? 네, 이게 이런 두 개의 사건들이 could be connected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네, 이게 손태라고 하죠. BPP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According to the butterfly effect, they can. According to 뭐니? 뭐에 따르면, 네, 나비 효과에 따르면 they can.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they can be connected가 빠져버린 거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It's a concept that was first used to explain why weather forecasts are often wrong. 그것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대대의 개념이지. 근데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be used to 다음에 동사형 나오면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다시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다시 이것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개념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 왜 날씨 예보가 종종 틀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인 거죠. 아 그래? 이렇게 처음 알았네. Grown into a theory about how even the smallest actions can have big effects. 오늘날은 그것은 grown into 커졌는데 증가했는데 성장했는데 뭐로 성장했냐면 네 뭐로 증가했냐면 네 잠깐만 네 뭐로 증가했냐면 네 이론으로 증가했어. 근데 어떤 이론이야? 이거 꾸며주는 거고요. 어떤 이론? 어떻게 심적 가장자 행동도 가질 수 있는지, 뭘 가질 수 있는지, 커다란 이펙, 효과와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죠?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Throughout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examples of the butterfly effect. 네,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There have been 현재라고 하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왔어. 뭐가 있어왔어? 많은 examples 예들이 있어왔어. 무슨 예들? 나비 효과 예들이 있어왔죠. Take the case of the assassination of Franz Ferdinand. 한번 경우를 고려해보자. 근데 어떤 경우냐면 assassination 암살이죠. 네, 뭐의 암살이냐면 Franz Ferdinand의 암살을 한번 고려해보자. 응? 나비 효과가 아니라 평행 이론인데 이건? He was expected to become the king of Austria-Hungary. 아 맞다, 나비 효과구나. 그는 was expected 예상되고 기대되어졌죠. 예상되지 뭐하도록 되도록 왕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왕이 되도록 예상되었던 거죠. 1차 세계대전 얘기하나보다. In 1914, his driver made a wrong turn onto a back street. 1914년도에 그의 운전수가 실수를 했죠. 잘못된 턴을 한 거 어디로? 백스트리트, 뒷길로 잘못된 턴을 한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그죠? There, he was shot and killed by a man opposed to the Austro-Hungarian government. 네, 거기서 was shot 형태고요. was killed 형태죠. 그는 총을 맞고 죽임을 당했죠. 무에서 남자에서 어떤 남자? 오퍼스트 꾸며주는 거죠. 오퍼스트가 뭐였지? 반대하는, 뭐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안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임을 당한 거죠. This single killing caused a series of events that eventually led to the start of the First World War. 네, 이런 하나의 이런 살인이 야기했는데, a series of 연속적인 이벤트, 사건을 야기했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결국은 레드2 야기했는데 뭘 야기해? 시작, 뭐의 시작?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야기했던 거죠. 레드2는 리드2의 과거이고. 네. By the end of the war, more than 16 million people had died. 네, 뭐 할 때쯤까지 끝에 그 전쟁의 끝에까지 밀리언이 100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6 밀리언 하면 1600만 명을 얘기하겠죠. 1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had died, 죽임을 당했던 거, 죽었던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비 효과는 운전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1600만 명이 죽어버렸던 거죠. 맞아. 네. 그다음에 그다음 보면 두 번째. But the butterfly effect doesn't always lead to tragedy. 그러나 나비 효과가 이 나드웨이스가 부분부정이라고 하는데 항상 무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항상 옹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항상 옹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항상 옹호하지 않는다. 다시. 그러나 이런 나비 효과가 항상 야기하는 건 아니다. 비극을 야기하는 건 아니다. 비극을 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Take the example of a scientist named Alexander Fleming. 예를 한번 보자. 과학자 예를 보자. 근데 어떤 과학자? 불려지는, 뭐라고 불려지는?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불려진 과학자를 예를 들어보자. 곰팡이균 얘기하는 거구나. In 1928, he was studying bacteria. 1928년도에 그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죠.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죠. He went on a vacation and forgot to put away a dish containing some of the bacteria. 그는 휴가를 갔고 forget to는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린다는데, 근데 뭘 잊었냐면 치워놓을 걸 잊었어. DC를. 근데 어떤 DC야? 꾸며줄 줄 ING로? 어떤 DC? 담고 있는 몇몇 박테리아를 담고 있는 어떤 접시를 치울 걸 잊었던 거죠. When he returned to his laboratory, he found that some kind of mold had killed the bacteria. 그가 돌아왔을 때 laboratory, 아죠? laboratory, 시험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발견했죠. 몇몇 카인드, 종류의 몰드, 곰팡이가 죽였다는 걸 발견했죠. 박테리아를. 그죠?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균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He didn't leave the dish there on purpose, but his small mistake would change modern medicine forever. 그는 리브 남겨놓지 않았어. 리브는 떠나다도 있지만 남겨놓다도 있거든. DC를, 접시를 거기에 on purpose 하면 고의로라는 뜻이에요. 고의로 남겨놓은 거 아니죠. 그러나 그의 작은 실수가 우드 체인이 바뀔 텐데 바꿨는데 전체 의학, 현대 의학을 영원히 바꿨던 거죠.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바꿨다. He used this mold to create penicillin, which has saved millions of lives. 그는 이 곰팡이를 사용했죠.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페니실린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게 페니실린이 어떤 거냐면, 꾸며주겠고요. 현재 알렸었네. 과학도 지금까지 구했던, 뭘 구했던,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던, 근데 펜실만 발견한 거죠. 네, 좋은 나비 효과가 나왔고. These examples of the butterfly effect remind us that everything we do has consequences. 네, 이 애들, 뭐 애들, 나비 효과 애들은 리마인드, 리마인드는 뭐에게 뭐 상기시키다거든?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대대한 상기시키지. Everything을 we가 꾸며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가진다는 걸 상기시키죠. 우리가 가진다는 걸 상기시켜? Consequences, 결과를 갖는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We might not experience them right away, but that doesn't mean they won't happen. 네, 우리가 might not experience,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 그것들을 right away, 즉시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진 않죠. 그들이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Can you think of any other interesting examples of the butterfly effect? Can you think of, 뭐 생각할 수 있니? 다른 흥미로운 예들을 생각할 수 있니? 뭐 예들? 나비 효과 예들을 생각할 수 있니? 그래서 다른 것도 생각난 게 있니? 이런 얘기죠.